초록한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록한팬이에요. 자, 저희가 지금 살롱 민란에 왔어요. 네. 여기가 미용실이에요. 네, 소연이가 오늘 이제 염색을 할 건데 네. AI한테 부탁을 해보려고요. 염색을 어떻게 할지 추천을 받은 다음에 그 색으로 한번 염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색이 추천될지 좀 걱정이긴 하는데 만약에 검정색 나오면 어떡해요? 검정색 해야지. 그래요? 그래요. 일단 뿌탑을 먼저 해야 돼가지고 소연이 뿌리가 완전 시급해요 지금. 많이 시급해요. 지금 많이 올라와가지고 부탁 하면서 A한테 물어보고 AI가 해주는 거죠? AI가 해주진 않고 AI가 답을 해주죠. 어떤 색으로 추천을 할지. 그래요, 알겠어요. 무슨 색이 나오든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근데 색상 다 있으신가? 다 있어요, 색은 다 있어요. 아, 색 다 있어요? 만들 수도 있나요? 막 무지개 색 나오면 어떻게 진짜 빨개서 파란 거 이렇게? 일단은 먼저 뿌탑을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블랙이면 최악인데 뿌탑을 해도 없어요. 맞네. 블랙만 안 나오면 되는데 큰일 났네. 블랙만 나오지 않도록 한번 해보자. 탈색 모드 추천을 해달라고 할게. 그래, 그렇게 해줘. 자, 그럼 갑시다. 근데 자기는 탈색 모드 이쁘다. 그래? 근데 이게 탈색 모드가 좀 질려. 아, 진짜? 머리 색깔 다 바꿔줘야지 안 질려고 괜찮은데 이 노란 머리가 너무 질려. 어떤 색이 나와도 난 괜찮아. 그만 봐가지고 난 예전에도 민트색 했던 사람인데 언제 돌릴까? AI를 지금 머리 말려야 돼요, 쌤? 저희? 아니요, 그냥 지금 돌려도 돼요. 지금 돌릴까? 지금 돌려도 돼요? 지금 돌릴까? 오케이. 일단은 세 명이 있어. 이 중에서 누구를 빛나 빛나님? 뭐라고 할까? 안녕, 염색하고 싶은데 색깔 추천 좀 해줄 수 있어? 아, 탈색 뭐라고 말해야지. 빛나 염색을 하면 오, 염색 도전하려고? 무슨 색으로 하고 싶은데? 빛나가 추천해줘. 빛나가 추천해줘. 나는 웜톤이니까 노란색도 좋을 것 같고 또 뭐 있더라? 근데 갑자기 염색은 왜? 얘는 숫자 안 해주는데? 탈색모인데 색깔 추천해달라고요? 나는 노란색이랑 하늘색 좋아해. 그냥 내 취향이야. 노란색이랑 하늘색을 좋아한다고? 노란색이랑 하늘색 이미 노란색은 여기 있잖아. 그럼 하늘색을 해야겠네? 하늘색이요? 하늘색? 백 염색하는 거야? 아니 그렇지? 미용실이니? 자, 그러면 빛나가 제일 처음 추천해줬던 색이 노란색 또는 하늘색을 했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은 이미 이렇게 돼있고 하늘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추천을 이렇게 해줬는데 과연 어울릴지 연습 끝나고 한번 봅시다. 네? 네. 근데 자기가 하늘색 하려고 했었어. 근데 우리 그거 그거는 너가 착각한 거지. 내가 착각한 거. 그러니까 원했던. 아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스킬이라고 했었던 거. 근데 예전에 한번 약간 반반 하늘색이랑 파란색 저 반반 염색도? 아니, 하늘색 한 번도 안 했어. 맞아. 아니, 그때는 저기 근데 반반이 아니에요. 핑크였어. 응? 핑크 아니에요? 너무 많이 했어. 옛날인가 엄청 너무 많이 해서 맞아, 되게 좀 오래됐어요. 한 2년 넘었어. 그래, 하늘색 도전해보는 거야. 하늘색 한 번도 안 했죠, 저는. 나 하늘색 한 번도 안 해봤다. 민트색은 했었던 것 같아. 애쉬 블루는 해봤어. 빠진 색이 하늘색. 저 뿌탈은 안 해요, 뿌탈? 이게 뿌탈이에요? 아, 이게 탈색 아주 염색약인 줄 알았어요. 이게 하늘색. 어제 타는 거 봤는데 잘 타시더라고요. 제가요? 네. 진심이잘 타는데? 차는 친구 잘 타는 거예요. 처음에 못 내려가야 됐다는 거예요. 저 못 내려갔지 않아요? 저 못 내려가겠는 그래. 거예요. 저 뒤로 탔어요. 이렇게 하면 잡아주면서. 잡아주면서. 안녕하세요. 하늘색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지금 뿌탈인데. 아이가 추천해준 색깔로 염색합니다. AI 소연씨, 네? 아까 말하고 싶었던 얘기 있는데 저희 고모가 해준 김치전을 새벽에 먹었다고. 네? 아니, 말씀이신 아니야. 누나가 와가지고 김치전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리 고모님께서 설날 때 김치전을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너무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그래서 좀 살이 올랐죠? 근데 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랬어요? 말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먹으면 이게 없어진지 모를 텐데 난 말해서 난 자기가 그래도 고마울 줄 알았니. 그래도 맛있게 먹었어? 엄청 맛있었어요. AI가 추천해줘. 계속 해봐. 일로 와보세요, AI씨. 네, 감사합니다. 아, 최근 그 쇼츠 중에서 자기 AI였다고 많이 들었는데. 그거? 아, 그래? 멈춰있는 거 있잖아. 아, 이거? 맞아,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른 색깔로 돌아오겠습니다. 깜모하니까 멋있다. 그래? 뭔가 스타일리시해. 그래? 너가 원하는 스타일리시. 진짜? 스타일리시? 땡큐. 소연이는 염색합니다. 네, 하늘색. 이게 하늘색이 돼요? 하얗다가 어느 순간에 소연씨가 안 어울렸던 건 블랙밖에 없어요. 블랙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반반이에요, 이게 또.
그래서 나 너무 헷갈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AI라고 생각하고 다음 염색은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는지도 남겨주세요. 제발요. 일단 AI가 추천한 대로 밥 먹게 하자. 그러니까 어때? 그러니까 좋아. 밥도 그냥 차려주는 대로 먹는 게 좋아. 선택해주는 걸로. 우리 선택 그래. 그거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은 파란색인데? 살짝? 영상에 담기려나? 잘 담겨. 우와 진짜 하늘색 그런 느낌 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AI가 추천해주는 머리 스타일로 해야 되는데. 이미 늦었어. 아, 이게 뭐야? 이미 해버렸어. 아 그러네. 아쉽네. 오. 완전 하늘색이잖아. 근데 뭔가 하늘과 남색이 섞여 있는데 머리 말려봐야 알 것 같아. 이게 또 머리 물 빠지면 하늘색 되거든요. 난 너무 좋아. 아무튼 머리 말려봐. 잘 어울린다. 와. 하늘색 이쁘다. 오. 와. 하늘색인데 진짜로? AI가 추천해준 머리인데 괜찮네.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네. 다음 색은 무슨 색으로 할지? 오. 와 너무 마음에 들어. 어떡해. 감사합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색깔도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내 인생 처음? 하늘색. 진짜 예뻐. 잘 나와서 너무 좋아요. 맞아요. 잘 추천해주네 AI가. 마음에 들어요. 아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감사합니다. 오 머리 튀는 거 봐. 대박이다. 진짜 예쁘다. 우와. 자, AI가 이제 불러준 밥을 먹어야죠. 내가 강하루 씨한테 물어볼게. 응? 저녁 추천해줘. 응, 오늘 저녁 추천해줘. 저녁 아직 안 먹었어? 배고프겠다. 빨리 먹어. 메뉴 추천해줘. 메뉴 추천해줘. 오늘 같은 날에는 뜨뜻한 국물을 먹는 게 좋지 않을까? 뜨뜻한 국물 어떤 메뉴? 짬뽕? 짬뽕? 짬뽕 아니면 우동 먹어야 돼. 아, 짬뽕 아니면 우동 먹어야 돼? 난 둘 다 좋은데, 자기 어때? 나도. 근데 둘 중에 하나 먹어야 돼. 우동이 먹고 싶어. 우동? 우동을 먹어야겠네. 우동 먹으러 가자. 우동 먹으러 갑시다. 네. AI가 추천해준 대로 하니까 좀 마음 편하네. 고민 안 하세요. 그니까. 갑시다. 우동 하니까 이게 나왔는데. 우와, 맛있겠는데? 그니까. 우동도 맛있어. 우동이 어딨어? 그러게. 우동은 사이드. 와, 그런가 봐. 우와, 우동 이런 거네. 카라이라면? 잠시만. 우동이 어딨어? 어? 우동이 없잖아. 아이고 우동이 없어가지고 아니 우동 치니까 나왔는데 마트에서 보면 이런 것도 우동면 같아. 그래 우동면 같네. 자기는? 아 나 이거 우동을 찾아왔지만 라면을 먹게 되는 우리 그러니까. 이거 우동면이야 마트에서 봐. 어 맞지? 응 먹어보세요. 네? 머리 너무 잘 어울린다. AI가 추천으로 먹으니까 너무 좋다. 재밌네. 맛있어. 맛있게 먹자. 진짜 맛있어.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자. 와 이렇게 염색을 했는데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너 얼굴도 알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했다는 게 마음에 들어. 저희가 AI가 시키는 대로 한번 데이트를 해봤는데 약간 선택장이 있을 때 맞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잘 어울려. 진짜 잘 어울려. 고마워. 태아 씨도 감사합니다. 네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